발생하기 전에 말씀 하나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슬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찰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저는 월드비라는 멕시코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주셨습니다. 제가 꼭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를 이마에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통곡하며 울고 사단을 지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알지 못하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정말 그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기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망을 모든 자들에게 가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명령을 받아서 신종해서 갔습니다. 멕시코를 영원으로 볼 때는 짙은 어둠으로 그 영혼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외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가난하고 그런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적으로 보면 또 고산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산지역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어두운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세전에 품으시고 그들의 눈물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땅에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몇몇 그 아주 인상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5분 안에 하는 거니까 빨리 할게요. 마약 중독자 재활원에 갔습니다. 정말 거기 가니까 여기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뭐 이런 술한 집에다가 예를 들면 화장실에 물을 보여야 됐어요. 우리가 물을 갖고 해서 손도 닦을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접한 사람은 로드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어롱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뭐 스페인 말 못하니까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뭐 이렇게 또 뭐 풀센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라. 너를 지금 부르신다. 그랬더니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막 흘리면서요.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가. 그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마약 중독자들 얼마나 천시를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그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이 그들의 그 심장에 흐르고 그들의 죄악이 씻어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성령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고아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나이들이 하여튼 3살부터 4살 뭐 또 10살, 12살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으로 찬양을 하고 그들이 정말 장난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그냥 집중해서 그 찬양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놈을 같이 할 때 그 이렇게 하는데 그 눈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부모가 버리고 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이 눈이 너무 슬펐는데 같이 싱얼롱을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싱얼롱을 막 하고 그러니까 정말 거짓도 그 거기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부탁을 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뿌려진 작은 씨앗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뿌려진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정말 마음에 간절히 바라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새벽기도 나가서 몇십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또 그 노방전에서 싶은 분들이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믿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와서 이렇게 그냥 가생에서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거기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나가면 노방전도 우리가 하다 나가지만 그렇게 또 어떤 때는 뭐 전도지도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기 아주 감격하면서 그 전도지를 받고 성경을 읽겠다고 했어요. 그 스페인 성경을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고산병으로 너무나 또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졸두도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설사병 있었고 열이 있었고 저는 그냥 머리만 좀 아팠어요.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그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어둠 멕시코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나의 생명을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할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들어오면 밤에 11시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기뻤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는 스페인어를 못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스페인어를 찬양하고 또 제가 참 은혜스러웠던 것은 그 목사님과 딸이 그 스페인어로 이렇게 뚜엣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가사가 뭐냐. 스페인어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이해도 못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이 대강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소경인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주셔서 고쳐주신다. 이제 그런 가사처럼 너무 은혜스러운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방전도를 또 이렇게 쇼핑몰에 갔어요. 거기서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을 계속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는 또 엘살바도르에서 또 월드미랄이 있었고 파나마에서도 있었고 멕시코에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돌아가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지고 거기에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조그만 씨지만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군사가 되어서 그 땅에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인 그 장로교회도 갔었어요. 거기서도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여태까지 이렇게 목회만 신경을 썼는데 요번에 이걸 보고 자기가 성교에 대한 새로운 꿈을 또 뜻을 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들 방문했는데 거기 우리 에드장 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개신교가 18%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들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또 조그만 교회도 있었지만 큰 교회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 데는 거기는 정말 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 등산하는 것 같아서 내려가는 건 막 완전히 막 길이 걸어가는 길이 제대로 없었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그런 데였고 또 끝나고 올라올 때는 등산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도 그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그만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너무나 그냥 뜨겁고 감사로 반응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옛날에 한국 시골에서 그런 것 같이 각자 솥에다가 음식을 다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시골을 할 때도 조그만 애들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냥 아주 그 마지막 기회였지만 피곤한 마지막 그 사역이었지만 너무 정말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그들의 그 뜨거움이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또 그 시내에서 찬양을 할 때 거기는 이제 완전히 범죄의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잡혀가서 팔려지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완전히 그 매춘부로 팔려지고 그런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뭔가 중간에 끼고 막 찬양을 막 하러 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때 그 거기가 멕시코가 마약 문명이 있던 데잖아요. 그래갖고 그 인디안 같은 그런 추장 그런 것을 옷을 입는 가운데는 완전히 그 해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갔을 때 막 연기를 하고 막 있잖아 부채같이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거기가 카톨릭 성당이 있어갖고 계속 종이 울리고 둘이 짜고 하는 것 같았어요. 기분에. 그래갖고 계속 울리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기다리면서 나중에 우리가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행들도 와서 또 듣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막 인디안 같은 그 깃털 한 사람도 와서 들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중국과 같은 그런 어떤 미신의 세계에 그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또 신에 다쳤다고 마약 문명이.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살인 그런 데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너무 그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무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워시기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만 그들이 이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한테 미래의 소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대하면서 그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계속 카톡을 보냈는데 후방에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주셔갖고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고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같이 전투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분자로서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은혜가 또 기억이 나네요. 또 팀들이 많이 나눠져서 그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역은 제가 참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듣고 또 이렇게 다른 팀들은 이렇게 사역했구나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 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숙에서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김형래 권사님 김형래 권사님 이번에 안 계셨으면 진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아팠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 모이는 그 장소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딱 그렇게 벽을 보고 한 다섯, 여섯 분이 벽을 보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죄를 졌나? 애들 장면한테 혼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침을 맞았더라고요. 침을 맞아서 거기 그냥 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유튜브에는 저도 또 그 벽을 보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때 김영래 권사님께서 이번에 진짜 그 침이랑 그 여러 가지 그 미디티니실 회사업으로 되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영래 권사님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와 속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네가 안 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거를 나한테 이렇게 직감을 주시는데 잔해하도록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만화인의 그 노망전도 사역장에 가서 우리 장모님께 우리 애들 장모님께 물어봤죠. 아직 안 늦었으면은 저하고 우리 정인수 권사님 가도 되냐 그랬더니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들처럼 말을 했어요. 잠자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거를 한번 고려해서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날 저녁으로 우리 저기 있죠. 애들 장모님을 통해서 티켓팅과 또 우리 남윤범 단장님께서 에스타도 이제 제가 이제 올 적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타의 그 허락을 받아야 돼서 우리 남윤범 단장님께서 또 수고를 해서 해주셔서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웬걸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만화인 사역을 이제 은혜스럽게 하고 우리 저기 만유 집사님을 통해서 차로 이제 프랑크로도 하프트 반옥스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S반을 타고 우리 집으로 오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 이제 S반을 타서 내렸는데 갑자기 저의 무릎이 10년 전에 아팠던 그 무릎이 부으면서 속에서 신경이 꼬이는 그런 느낌으로 걸을 수가 없도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 이거 마귀 장난이구나. 그런데 겨우 이제 끝군 집에 왔는데 바로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멕시코 사역을 가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또 티켓팅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장난을 하기 때문에 그랬으니 그날 바로 집에 가가지고 무릎을 치료를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걸렸었어요. 일주일 동안이 계속 이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무릎이 건강해야 멕시코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으니 이 무릎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니까 점점 풀어지면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장모님한테 저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티켓팅을 이제 하고 계속 치료하면서 있었는데 떠나기 하루 전 그러니까는 우리가 7월 3일에 떠나는데 7월 2일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먹은 것도 없는데 오후 5시 좀 됐을 적에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나를 계속 가볍게 그냥 만들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딱 직감했어요. 아, 이건 마귀가 지금 나를 장난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 마귀의 장난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에는 그 약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로트반 약 아포테키를 이제 검색을 했더니 하프트바켓 그 근처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약을 이제 알레르기 약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하나를 먹었는데 한 시간 만에 고지마침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게 그날 저녁에 이제 가방 다 싸고 편안한 잠으로 잠 자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국 이제 공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멕시코에 이제 간다고 사역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6월 27일 날 큐티 시간에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 찬송이 497장이어서 497장이 뭐였냐면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다음 장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그리고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 찬송을 새 찬송을 하는데 특히 499장 찬송이 전부 가사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로 하여금 그 찬송을 고백하게끔 직접 나에게 내 신념이 다 팍팍 박혀주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내가 간증문에 좀 적었는데 1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죽음 죄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후렴에서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멕시코에 간다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 마피아와 마약 중독자들로 야 그 험악한 그 나라에 꼭 가야 되냐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신령 통체 평안함으로 감사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큰 권세에 있는 그 주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항상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그 말씀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해도 끄떡 없는 그런 확고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갔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멕시코에 딱 도착하니까 지대적으로 2600m의 그 높은 지대였어요. 이제 거기 도착하자마자 숨이 가파져요. 1층을 못 올라가요. 1층을 올라가면은 하고 내 방에까지 조금 걸어가면 거기는 막 그때까지 걸어가면 내 심장 젖어서 떨어요. 그 정도로 산소 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백두산보다 더 높다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첫째 날 혼두라스에서 오신 그 현지인 스페인 현지인 그 한 명 자매님이 산소가 부족하여서 얼굴이 도래지면서 어지럽고 메시껍고 혈액순환 장애가 이제 오기 때문에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화장실 가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 그럼 나는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그 이동철 선교사님 헌드라스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제자예요, 이분이. 이제 미라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자매님이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노트팔 해가지고 겨우 이제 깨어나서 이제 의사를 불러서 이제 차에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고산병 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환자가 일어나는데, 뭐, 내가 아침에 호텔에서 6시 반이면은 아침을 주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일찍 나가요, 일부러. 환자가 혹시 나한테 면전하면은 환자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6시 반에 우리 그 정희수 권사님이랑 가면은 많이 저한테 와요. 왜냐면 우리 첫째 날에 우리 그 애드 장장님이 진짜 한의사가 왔다고 소비를 하셔가지고 전부 다 그냥 저한테 이제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려고 이제 빨리 먹고 치료를 하다 보면은 또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일어나니까 싫지는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아세요? 60살에 제가 은퇴하면서 심장적으로 제가 안 좋아가지고 60살에 은퇴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앞으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뭐 어디나 어디 가서 환자들 많으면 거기 가서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멕시코에 가가지고 물론 5월달 우리가 모로코에 가서 의료 사역을 했지만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뜻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산소 부족이니까 침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니까 이 손이 하얘지면서 피가 안 통하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피가 안 통하잖아요. 하얘지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혜수 자매님이라고 우리 사랑회에 계셨다 가셨거든요. 그분이 피아노를 치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150명이었지만은 피아노 반주하신 분들이 몇 명 안 계셔서 왜냐면 나눠서 이렇게 사역팀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팀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때는 피아노가 반주가 없으셨어. 근데 그분은 계속 반주를 하셨거든. 반주를 해야 할 분이야. 근데 이분이 3일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손가락 사이사이에다 침을 찔러가지고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순환시켜가지고 이제 침을 놓고 사역장까지 가가지고 갈 때까지 놓고는 그 뒤에서도 계속 찔러놨다가 피아노 칠 무렵에 빼가지고 다시 또 반주를 하게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의 그 산소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우리 좀 남용범진 당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저기 저 우리 애들 장장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셔. 얼굴들이 다 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3200m 되는 아주 최고대의 지역으로 우리가 그때는 기영아 학교 기영아 학교를 우리가 방문했어야 됐어요. 120km밖에 안 되는데 버스를 4시간을 타고 갔어요. 거기 단장님 그때 가셨죠? 4시간을 타고 가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지 계속. 근데 거기 딱 가니까 애들까지 전부 다 설사병에 배아리에 그냥 어지럼증에 그냥 두통에 얼굴들이 다들 노래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가서 애들한테 침 놓고 어른한테 침 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있잖아 쓰러지더라고. 거기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3200m 정도 높은 지대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환자니까 나도 그때는 막 이렇게 저기 할 정도 그 정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지금 뭐 환자들 다 이야기하자 보면 끝이 없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진짜 사랑이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런 약하게 만들어 놓고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그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때 딱 맞더라고요. 어린 자녀들도 있잖아요. 왔을 때 우리 어른들보다도 애들이 더 큰 역할을 했어요. 애들이 벌써 거기 나가서 찬양하고 그 조그만 4살짜리도 있었거든요. 4살짜리도 계속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가서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고아원이나 어디 가나 다 마음들이 열려져요. 막 얼굴에서는 그 기쁨이 살아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만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느껴요. 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교는 갔지만 우리가 성교를 받았고, 우리가 사랑을 들으러 갔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왔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너무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정인수 권사님 조목조목 어디 어디서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저 에드 장장님이 일지를 적으실 적에 그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히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그분 얼굴 그 애들 얼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피곤해도 내가 새벽에 기도 갔어.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성교를 만져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누구 였냐면은 8살부터 18살까지 소녀들이었어요. 인신매매로, 그러니까 보호소에 갇혀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애들인데, 예, 11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8살짜리 맨 앞에, 앞에 앉았는데, 한 영혼 보면 눈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들이 청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애들들은 눈동자가 완전히 공중에 붕 떠있는 얼굴이 노랗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애들은 소망도 없는 그런 애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나는 마음이 메어가지고 찬양을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한 번에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을 진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중에 싱글로 하고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되지더라고. 저는 한 애들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영어로 이렇게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고맙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울면서 어떤 애는 울고 어떤 애는 감동받아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왔어요. 진짜 준 게 아니라 받고 온 게 그게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인성 원사님 아까 고아원 애들 말씀하시는데 고아원 제가 이제 생활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준 애가 쌍둥이 애였어요. 여자 쌍둥이인데 진짜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걔네들 둘을 이제 붙들고 같이 생활로 하고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노래 찬양하고 그랬더니 걔네들 얼굴들이 너무너무 천사같이 웃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해 주니까 좋아하고 그 원장 대신 순영원이셨거든. 순영원이었죠 그때? 순영원이 그 원장인데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그렇지 애들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진짜 감동 속에서 아까 우리 그 정혜수 원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도방사역 시내 가서 했을 적에는 아까 그 인디언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그 한 부인이 와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같이 찬양도 이렇게 주물주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많은 스페인들이나 여행자들 많았거든. 와가지고 같이 울면서 싱어로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막 우는 거에 내가 같이 어떤 아줌마하고 같이 기도를 했거든. 그러더니 막 너무너무 막 엉엉 우는데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보람있고, 근데 이런 자리를 내가 왜 이기적으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가는가, 너무너무 내 인간적인 그 이기적인 생각,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무릎이 좀 약했었거든요. 갈 때까지 약했어요. 이틀 거기 사역 이틀째 우리 장로님은 뒤에 계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권사님은 보셨을 거야. 지대적으로 높으니까 버스로 가가지고 버스를 위로 내놓고 올려놓고 주차해놓고 우리는 한 500m 내려갔어. 걸어가서 학교 그 천막 학교 천막 우리 사역했거든요. 천막 사역에는 그때 막 비가 막 번개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사역할 때는 몇 방울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역 비방 많이 비방 많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갈 때도 좀 짤뚝짤뚝 했어 내가. 이게 왜냐하면 미니스코스가 금이 나가가지고 잘못하면은 이거 조금 아파요. 근데 10년 전에 아팠던 이 왼쪽 무릎이 그렇게 말씀을 부르더니만은 거기 가서도 제가 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도 제가 약해가지고 두 양쪽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뚝거리고 가다가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길이 조금 고속도로 그러니까 아스팔트 길인데 험악해요. 오틀구틀해. 근데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옆으로 쑥 넘어져 버렸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넘어져 버렸거든. 근데 그 순간에 나한테 편안함으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저 학교에서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하고 왔는데 그 성령이 나를 안 붙들어 줬겠어? 그 편안함. 확실히 그래서 딱 일어났더니 여기가 많이 아픈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일으켜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아플라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이제 그 다음날 파스를 붙이고 오는데 말짱이 씻어졌고 그리고 저희 무릎이 양쪽으로 아팠었거든요. 우리 노방전도를 가가지고 무릎을 꿇게 됐어요. 거기서 잠자 무릎 꿇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무릎을 꿇었어. 꿇고 일어났더니 무릎이 아픈 곳이 없어졌어. 네. 할렐루야요. 네. 네. 진짜 할렐루야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앞으로 이제 간증들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간증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 3200m 그 높은 지대에 가서 기영아 학교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얼굴들이 천사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우리 밖에 나올 때까지 막 고맙다고 항상 그라치아스 그라치아스 그러면서 새롭게 그냥 그렇게 그리고 한인 교회도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찬양한 적이 없었대. 처음이래. 그래서 감동받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밥을 해주셨는데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부대찌개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오니까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까 정희성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저는 벌써부터 내년에 참대함은 예수님의 강권적도 가라 안 해도 제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이번에 새롭게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해봅시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도 멕시코 가서 처음으로 침을 맞아봤어요. 진짜 처음으로 침을 맞아봤는데 바늘들이 그렇게 많이 머리에 띄우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아마 세봤는데 머리에 14개였나? 16개? 그게 60개. 아 60개? 아 좀 적게 맞은 거네요. 아 네. 그래서 머리에 그 이렇게 한번 세보니까 10몇개 머리에 그 딱 꼽혀있었는데 효과가 진짜 있더라고요. 전 독일 사람이어서 그냥 슈미리트만 이렇게 의지했었는데 이런 침 놓고 그 바로 효과가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아팠을 때 권사님께서 침을 놔주시고 다시 회복해서 이틀 안에 다시 사역을 나갈 수 있게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진짜 수고 아주 아주 많으셨어요. 다시 우리 계속해서 킨다를 좀 지켜주시죠. 네, 킨다를 우리 유리. 네, 우리 유리. 우리 큰 박수로. 저는
저는 멕시코가 가보니까 공기도 되게 안 좋고 공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첫날에서는 기다렸는데 너무 공기가 없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쉬었어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침을 받고 그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나한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보니까 제가 그 세면대 임진 할 때 동안 계속 아프지 않고 집에 딱 돌아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아픈 것을 세면대 임진이 끝날 때까지 지켜줬었어요. 거기 멕시코에서 하나님이한테 지혜를 더 받았는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이랑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사실 엘살바도르 갔었을 때 진짜 신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넘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그 예배드리니까 재밌었어요. 사실은 제 누나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사실은 멕시코에 가기 전에는 우리 누나 위해서 울은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감기 걸린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킨덤미랄에서 많은 감기 걸리고 못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거기가 거의 다 다시 나와서 같이 찬양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갔다 오기 전에는 제 학교에서 많은 애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쨌든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성경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진짜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유를 알려주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곧 있으면은 생각이 나는 게 없었어요. 그 이유들이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 누군지 설명을 못했어요. 그리고 멕시코를 갔다 오니까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것 같이 성경을 매일매일 알게 되고 그걸 다 알게 돼서 다음 학교로 가가지고 애들이한테 훨씬 더 많은 증거를 알려줄 수 있게 됐어요.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유리 학생. 우리 킨다들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킨다들 찬양 대행진 갈 때마다 너무나도 그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했을 때 내가 유리 나이였을 때 나는 여름에 뭐 했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못하면 휴가 부모님이랑 휴가 가고 뭐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서 우리 다음 킨더 아이 한번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BC.
스팀박스로.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채널리 갔던 김혜교신데 멕시코 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신나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멕시코에 가서 재밌었지만 음식도 안 좋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서 힘들기도 했어요. 아홉 번째 날, 세 번째 사역으로 갔던 교회가 특별히 생각이 나요. 왜냐면 사역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사소한 일로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고 도착해서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었고 킹덤이라를 내내 밤에 찬양하면서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내내 밤에 찬양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또 싱어로 할 때 갑자기 한 멕시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캐러멜로 진행 중인데 아파서 쓰러지고 구급차까지 왔어요. 이 일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서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재미있기도 하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끝까지 찬양하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내년에도 또 찬양대 인증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미도 간증 준비했어요? 네? 엘리미 빨리 가고 안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미고요. 그리고 저는 멕시코에 갔었을 때 사실은 가고 싶지 않고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딱 갈 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게 제가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멕시코에서 갔는데 공기가 많이 없어서 되게 불편해서 특히 여기에 와서 오랫동안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공기가 잘 많이 없었던 게 괜찮아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배를 할 때 많은 사람이한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 같았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로 돌아왔는데 하지만 또 한 번 생각났는데 이런 것들 한 번 찬양 대행진 같은 걸 하나 한 번 더 하면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